똑같네. 감독님 저 달라져요? 아니야, 늘 똑같아. 아, 가식 좀. 메이크업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 왜냐면 메이크업을 잘해. 프로필 촬영날 감독님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거 한 거야? 니 진짜 재능 있다, 니 진짜 재능 있어. 그 정도 손재주가 있는 거 보면은 배우도 잘할. 일로 와. 다행히 내 성대모사 따라하면 안 돼. 다행히가 제일 많이 따라한다고. 후예대 때 언니 감독님 따라해가지고. 소용아! 근데 나 감독님 앞에 있는 줄 알았어. 제일 장난으로 내가 만약 보이니 감독이 이렇게 있었으면 서브웨이스하고 가서 이거 때려먹어. 근데 나 올 시즌 애가 한번 해야겠다. 진짜 한 번에 진짜 한번 할까? 아, 맞아. 분위기 좋아. 경기가 이제 완전 넘어왔을 때. 소심하게 해야겠다. V리그 여자부 미디어 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올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저희가 올 시즌 출사표를 미리 받아봤죠. 숫자 2를 적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여자 배구 세 번째 시즌에 들어오는데 지지난 시즌에는 승점 1점이 아쉬웠고 지난 시즌은 1승이 모자라서 챔프들을 못 갔는데 이번 시즌은 1도 아쉽지 않고 1위로 한번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표현해봤습니다. 1승 1점. 네. 아, 그러니까 챔프전에 올라갔고 우리의 상대는 누가 될 것인가? 아니 지금 너무 다 소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네, 분명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하실 힘이 있을. 지금 제가 고유진 감독님하고 잠시 눈이 마주쳤는데 고유진 감독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페퍼저 최고랭이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높이. 네, 먼저 들어봐야겠죠? 장소영 감독님. 사석에서 만나면 누나 그렇게 하는데 동생아 고맙다. 선수들의 출석표를 받아보려고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정관장 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관장. 네, 감독님 누구이시냐? 네, 그리고 이번에 정관장 선수들 소개하는 출석표 올려주시죠. 안녕하세요, 정관장의 정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메가, 정관장 메가입니다. 하나, 둘, 셋. 홍삼을 먹고 이제 힘을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약간 힙한 느낌도 있었어요. 국내 선수가 나의 동료 외국인 선수들의 마음을 했을 때 답을 잡고 괜찮아 앞에 들지 마시고 한국에 와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을 적어주세요. 네. 메가는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메가는 저보다 불닭볶음면도 잘 먹고 쉬는 날에 떡볶이 먹으러 시장에 혼자 찾아가서 먹기도 합니다. 아니, 여기서 떡볶이가 안 나오면 민망해지는 거거든요. 네. 자, 메가 선수 공개를 해주시고요. 정호영 선수도 안대를 벗어주세요. 아, 맞았어요. 아, 수가 makanan pedas terus aku suka kayak jalan-jalan ke market kayak gitu terus coba makanan tradisional atau apa street food gitu aku suka. 소영 언니가 절대 못 맞춘다. 고기랑 소고기지 않을까? 야. 와. 아니 고기 중에서도 내가 한 얘기 들었어? 나 언니 절대 못 맞출 줄 알았어. 소고기 너무 어렵잖아. 아, 자기가 약속했지만 국내 선수들 다시 한번 안대를 써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팀에서 가장 말이 많은 선수는 누구? 여기는 감독님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코치님 포함인가? 네, OS 표현해 주시죠. X. 감독님만 부인하시는. 네. 이번에 정호영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감독님 아니면 부키리치 선수일 것 같은데 저는 부키리치 선수일 것 같습니다. 아, 부키리치. 네. 아주 벗어주시고요. 감독님. 제가 느끼기에는 부키리치 선수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기자님이거든요. 네. 작년에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다가 떨어지게 됐는데 한 계단씩 성장한다는 느낌으로 꼭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 우승까지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 찍었네. 네, 저희 아 뭐야? 호주 두 번 갈 거고요. 우리 카메라 우리 이거 들고 찍었어. 야, 야 너 왜 입맛 따셔? 백종원이. 아, 나 입맛 따셨어? 계속 음식 얘기하니까 배고파 지금. 근데 안 돼 안 돼 게임 비주얼 진짜 웃겼어. 쌤 진짜 삐졌죠? 진짜 삐졌네 진짜 삐졌어. 저도 미들 브로커 출신인데 장세영 감독님, 고유진 감독님 저를 빼고 자꾸 높이 이야기만 하시는데 Hola. Hola, ¿cómo estás? Me llamo Ro. Oh, wow. Wow. 눈 감고 있으니까 눈을 빼는 게 없어서 덜 떨리네. 배고파. 진짜 배고파, 기피. 메가 슈퍼스타. No, no. 내 인스타그램 팔로워 1 million. 오, 유유. 11.3천. 너 내 10배잖아. 인도네시아 팬들이 10만 명. 맞아, 인도네시아 팬분들 10만 명이야. 왜냐면 메가 오기 전에 나 1만이었어. 진짜 아까 그 흑백 요리사 그거 안대 벗었을 때 눈이 뽑혀버리는 줄 알아. 눈부셔서 눈이 아무것도 안 보였다니까. 그리고 오래 쓰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아, 그렇죠. 다른 사람 볼 때까지 쓰고 있으니까 진짜 잘 뻔했어요. 아 진짜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나보고 제대로 썼냐고 물어보는 거야. 안대를 근데 쓰신 건가요? 지금 안대를 네. 메가가 엄청 세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안대에 주름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 완전 팩팩. 메가 살살 했는데 알았어 쫙. 안대 그 떡볶이 미리 맞추신 거 아니죠? 응. 아, 원래 떡볶이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처음에 왠지 예상실문이 그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메가 너 뭐 좋아해? 라고 물어봤다 떡볶이를 하는 거였어. 내가 그냥 떡볶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그게 나왔어. 두 번째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어? 감독님보다 부키가 말 더 많아. 진짜 나중에 부키 한번 찍어봐야 돼. 감독님보다 강주쌤이지. 부키 아니면 강주쌤. 근데 부키가 말이 훨씬 많아. 근데 저희가 사전에 감독님이랑 선수들만 하기로 해서 내가 고민을 했지. 아 감독님 아니면 무조건 부키다. 아 코치님 포함이었으면은 코치님 포함이었으면 무조건 강주 코치님이지. 강주 코치님. 감독님 아니면